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 영상 10.24 패치노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또 패치노트를 못 찍었었는데 이번부터는 다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캔티어트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아무무 아무무 아무무. 자, 아무무가 이제 2코어에 막 솔바론도 되고 아무무가 지금 정글에 1티어가 돼 있어가지고 너프를 먹였네요. 예. W의 기본 피해량과 이제 피해량 개수, 중력 개수 줄여주렸고, 이건 당연해요. 안무가 너무 티어가 높게 있어가지고. 요즘 패치 라이엇 진짜 역시 라이엇 갓겜입니다. 진짜 라이엇만치 진짜 롤만큼 진짜 갓겜 없어. 미쳤어. 자, 그리고 헤카림. 자, 헤카림의 이제 추가 이동속도 공격력 비례량을 좀 너프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동속도까지 너프. 아, 근데 줌바트 AD 챔피언 헤카림 원툴인데 큰일났네. 오케이, 자, 헤카림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왜 너프를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라이엇도 이제 그 통계, 이제 승률이 높게 나오는 챔피언들, 픽률이 많이 나오는 챔피언들 위주로 너프를 많이 시키니까 이것도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딜 입장에선 개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칼리스타가 그 버그가 수정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러니까 칼리스타의 뽑아찍기의 기본 피해량에 제대로 총공격력의 60%가 적용됐다. 여태까지는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뭐지? 아니 버그 수정으로 데미지가 늘어났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또 따로 해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막 차이가 실제로 느껴지는지, 진짜 너무 뭐 심한 버그였는지 이건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케일의 주문력 100당 추가공격속도 1%. 케일도 사실 잘 안하는데 이제 좀 저티어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탱커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탑에서 말파이트, 오른, 마오카이, 모쉔 이런 애들 상대로 이제 케일이 막 이제 프로리그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는 거 보니까 미리미리 좀 못 나오게 하려는 건지 탱커 메타를 원하는 건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프 시켜줬네요. 그 다음 3이라 너프!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제 거의 필벤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근접 공격력 추가 피해량 개수가 공격력의 10%에서 공격력의 7.5%. 뭐 요거까지는 뭐 그럴싸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동 불가 적한테 돌진 사거리를 줄였어요. 아, 요것도 진짜 너프 잘한다. 어제 패치노트 내가 볼 때는 약간 진짜 롤자랄이 이제 그, 그러니까 라이엇이 가끔 이상하게 패치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핵심을 잘 파악해. 그러니까 사미라가 이제 다다다다다 하면서 앞으로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은근 차이가 컸었는데 이 정도 너프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예, 3이라 여전히 그래도 쓸 것 같고, 그냥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벨 올리면 올릴수록 또 비스무리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 3이라는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여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좀 더 너프가 좀 더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트린다미어 버프. 자, 이제 치명타와 공격력이 감소해서 피해갈망 효과를 이제 5씩 늘려줬고 이른 체력 1%당 추가 공격력 높여줬고. 아, 트린다미어 사실 탱커 상대로 좀 많이 나오는데 좀 무섭긴 하네요. 진짜 나중에 템 떴을 때 막 진짜 나보리 같은 걸로 진짜 계속 따라오면은 정신 나가요. 진짜 트린다미어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루스. 자, 바루스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봤는데 버프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모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Q의 패시브에 뭐가 있었냐면 W 패시브 알죠? 역병. 이렇게 평타 한 대 때리면은 3세까지 쌓이는 거. 그거를 이제 Q로 터트리면 Q쿨이 3초가 줄었어요. 근데 그 3초를 없애고 이제는 역병을 터트리면은 조준한 시간 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피해량이 증가시켜 줍니다. 50%까지. 이건 왜 이렇게까지 해 주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 W. 자, 이 W가 또 레전드인데 W 스택을 쌓아 놓고 Q나 E나 궁으로 이제 역병을 터트리면 QW E에 이제 재사용되기 시간이 하나당 12%씩 줄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바루스를 바꿨어야 했나, 이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루스의 궁극기의 탄도체, 이거 엄청 느려졌어요. 진짜 바루스 이제 궁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루스 궁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원래는 흐아 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흐아 하고 나가가지고 모션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너프가 좀 심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속 바루스가 진짜 좀 뜰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공속 바루스가 이제 크라켄 간 다음에 나보리 가는 바루스. 그러면은 진짜 Q2가 계속 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역병 스택 평타 쌓아놓고 있으면은 36% 감소. 거기다 치명타 터지면 또 감소, 또 감소, 또 감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것도,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QP의량이 50%까지 역병에 맞춘 다음에 증가했다? 이 소리는 유성 바루스도 여전히 세다. 그러니까 바루스 티어가 엄청 높아질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좀 엄청 큰 버프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버프여가지고 아마 다시 또 무조건 빠꾸 먹지 않을까. 물론 뭐 추가 피해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재사용 시간 감소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성 바루스나 치속 바루스나 둘 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좋을 것 같다. 이거 진짜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네, 바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건 아, 미쳤다. 이거 멸망적 이거 캐리각이다. 이거 미쳤다. 자 그다음에 야쏘. 저도 잘 읽어봤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줄 요약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패시브의 치명타 증가 효과는 다른 치명타 관련 효과가 그러니까 데미지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하게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거보다 조금 더 약해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요네도 똑같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효과가 이제 효과를 치명타 확률이 두 배로 계산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사기 같긴 했어. 뭐냐면 야쏘랑 요네 구인수가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세긴 하더라. 약간 좀 버그 느낌 나긴 했어요. 원딜 입장에서 맞아보면.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너프 챔피언은 끝났고요. 모란검을 비싸게 하고 공속 줄였다? 에? 이거 아무도 안 가는데? 이거 누가 가나?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너프를 시켰다고 하고요. 굳이 자 우주의 추진력 자 이제 주문력 5 증가 뭐여서 요거는 살이 좀 미미하고 악마의 봉 AP템들 너무 사기야. 이게 맛지게 너프 먹는 게 자 일단 최대 체력에 4초당 1.5%에서 1.2% AP 너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월식. 근거리는 8초, 원거리 16초. 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와, 이러면 진이 진짜, 뭐, 돌풍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저거. 철갑궁 갈 수도 있겠네요. 원거리 이거 16초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그래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어둠의 수학으로 약간 싸워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들 상기돼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게임이 변했을 때 이제 어둠의 수학이랑 월식이 효율이 괜찮을지 이건 좀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정글 이제 아이템 정글 아이템이 모든 피해 흡혈이 이제 광역 피해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진짜 광역으로 스킬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정글 그러니까 라이엇이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정글 너네 어떤 챔피언으로도 정글 돌 수 있는데 왜 하던 것만 해? 여러 가지 해봐. 그냥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재다능한 좀 약간 이상한 친구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정수약대자 공격력 40에서 50. 와 이거 미쳤다 이건. 오우 쉣. 다음에 크라켄 버프. 이 솔직히 안 해도 됐거든요. 제가 볼 땐 너무 버프 안 해도 됐는데 공격력 5에다가. 공격 80에서 85, 공격 계속 30, 45. 그러니까 이게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이러면 크라켄의 정수 가는 챔피언 뭐 있어요? 뭐 루시안 같은 친구들? 이거 완전 웃고 있겠죠. 루시안 같은 친구들 너무 즐겁게 또 웃고 있을 거고. 아니 근데 이게 이걸 버프 시켜주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철갑궁만 가다 보니까 크라켄을 버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탱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진짜 베인이나 카이사, 뭐 루시안 이런 애들 진짜 활짝 웃고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자 리안드리의 주문력 개수 2.5에서 1.5 그래 좋아 너프 먹어 좋아 리치베인 좋아 주문력 개수 40% 이게 맞지 리치베인 너무 사기야 아 이거 맞아요 너무 더 너프 시켜요 더 이거 아니에요 더 사기야 자 루덴의 폭풍 이동속도 15% 주문력 개수 10% 아 그래 이거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AP템들 다 AP 근데 너무 사기야 빨리 너프 더 시켜야 돼요 어쨌든 개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석 재성기가 기본 피해량을 늘렸고 이제 매초 지날 때마다 회복량을 좀 줄였네요. 왜냐면 기본 피해량이 아무래도, 기본 회복량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쓰기 좀 용이하게 약간 좀 바꿔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셔 이빨. 주문력 계속 25%에서 20%. 이건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원래 가던 친구들도 여전히 갈 것 같아요. 네, 내셔 이빨은 공속이랑 주문력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밤의 수학자. 아, 이건 맞아. 아니, 이거 개사기야. 이거 말도 안 됐어요. 진짜 이거 너무. 원딜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밤의 수학자, 이거 데미지 개사기 진짜 너프 시켰어야지. 아, 이제 너프 시켰구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175에서 200에서 125에서 200. 아, 이건 맞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밤의 수학자랑 벨트까지. 데미지, 너프, 이동속 너프. 아, 맞지. 역시 라이언. 핵심을 알아. 개쩐다, 진짜. 미친 게임.
너무 좋아. 아, 그 다음 유령무이 가격 오 200원 줄어드는 거 꽤 큽니다. 그리고 명령의 왈츠 이동속도 지속시간이 3초로 늘었 아니 공격속도 증가량 그 뭐야 지속시간 늘었고 이건 이제 베인이 웃고 있겠네요. 베인 말고는 크게 많이 안 가긴 하는데 왜냐면 다른 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다른 친구들도 또 그래도 공속에 약간 필요한 친구들 좀 자주 갈 것 같네요. 자기에게 발톱 아 이거 이걸 버프 시킨다고? 아 공격력 5에다가 암살자 발톱의 공격력에 5 증가. 아유 암살자 너무 무섭더라 진짜. 아, 제드 키아나 아우 터나와 아우. 자 이거 균열 생성기 꼭 초당 3%에서 2% 최대 10% 와 이거 진짜 많이 넣어 먹었네.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맞지 레이피템 개꿀. 자 AD템 보호막 이제 있는 친구들한테 50에서 70 데미지. 아우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유 진짜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연운이 여러분들 버프 됐습니다. 너무 쌓기 힘들어가지고 1레벨 쌓았을 때 마나를 90을 더 주고요. 이제는 마나를 450에서 360까지만 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즈리얼이 다시 하늘에 떠오릅니다. 이즈리얼 이제 스택 쫙 왜냐면은 여러분들 90 차이면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요즘 연운 쌓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유성 바루스 뭐 이즈리얼 연운 카이사 이런 거 다시 연구해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또 한번 연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미쳤어 미쳤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의외인데 이제 미드라이너에 있는 대포를 획득하는 골드가 12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포탑을 공격할 때 공속이 30% 자 이 대포가 살았을 때 미드라인에 이제 많이 졌을 때 미드라인전이 만약에 내가 먼저 집을 갔다 했을 때 좀 크게 피해를 입히게 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갑자기 이런 걸 왜 패치했는지.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탈주한 사람들 게임 시작 10분 후 장시간 자리 항복 투표를 진행한다. 팀원이 만장일치 동의 투표 통과. 과반수 항복. 오, 그러니까 갑자기 도중에 나간 친구가 있으면은 LP를 조금 깎인다. 이 소리 같은데요?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하다가 갑자기 튕겼어. 근데 안 들어와. 그러면은 LP를 그러니까 점수를 조금 깎이게 한다. 오 이건 와 역시 라이어 갓겜 진짜 개또라이급이다 진짜 미쳤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패치노트 알아봤고요. 진짜 이번 패치 핵심 칼리스타가 이제 그거 됐다. 그 다음에 바루스 좋아졌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지를 떡상할 것 같다. 여러분들 바로 저도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